별자나으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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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조판서 신상대감께서 오셨습니다. 오셨는데 나보고 모를 줄 알고. 왜 그러세요? 뭘 왜 그래 놈아! 예조판서 신상대감께서 오셨다고요? 아이 그럼 모시고 오면 될 거 아니냐고! 대감마님 들어오시랍니다. 통달의 심기가 불편하신가? 오셨습니까 대감?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 같군. 아니 뭐 제가 그냥 바빠서 그렇습니다. 바빠서. 예. 자네가 바쁜 건 동서남북 물 흐르듯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자네를 지지하는 세력 이 신상이 왔자는가? 아 예예 예. 제가요 어렸을 때는 그 심의하느라고 바빴고 젊었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바빴고 지금은 또 이게 대감님 때문에 바쁘네요. 나 때문에? 나 때문이 아니라 애단이 때문이겠지. 아니 대감에 여기서 애단이 얘기는 왜 꺼내시는 겁니까? 예?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것 또한 대감 때문입니다. 그날 그 자리에 애단이는 왜 부르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신 겁니까?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자네 피리 소리가 부른 걸세. 그 피리 소리로 여자의 마음을 훔친 자네 탓이지. 그게 왜 내 탓이란 말인가? 예. 그래서 대감님께서도 그 애단이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겁니까? 그럴 리가 있는가? 그 맹대감께서 대간들의 마음을 발칵 뒤집어 놓고 계시다네. 뒤집어 놓다니요? 명나라에서도 향악을 애악으로 사용한다 하니 굳이 신악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지. 아니 대감, 향악이 뭔지 아십니까? 오래된 전통음악 아닌가? 전통음악이요? 이 향악은 말입니다. 몽고하고 중국 음악이 뒤섞인 것이고 특히 고려를 지배하던 몽고인들이 시골 음악이면서 무시하고 지은 음악입니다. 그럴 이름도 향악이 아니라 민속악이라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. 그래서 그 자네에게 악학을 맡긴 것이 아닌가? 초기에 맹대감께서 만든 악기 말입니다. 소리도 나질 않았습니다. 그냥 창고에 전시품처럼 걸려있는 거 대감께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주상께서도 자네에게 맡긴 것이 아닌. 그러니 주상께서도 그런 엉터리 음악이라는 걸 아시고 바로 잡으시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나저나 12율관은 완성이 돼가고 있는가? 천년 동안 밝혀내지 못한 비밀을 어찌 쉽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? 그게 만들어져야 황종척도 이루어져고 몽금척의 꿈도 현실이 될 텐데 말이야. 음률에 가장 뛰어난 천재가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내겠지만. 대감 저 이거 받으십시오. 아니 무슨 상서인가? 이거 제략 제도 개정안 상서입니다. 아니 벌써 상서를 올리다니. 그 자네는 역시 음률에 정통한 자일세. 아.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몹시 궁금하구만. 한번 보시겠습니까?